네, 안녕하세요. 그 스티브입니다. 그 지금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뭐 타이어도 있고 방탄유리도 있고 뭐 자동차 문짝에 지금 저희가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우리 건빵튜브님 채널에 가시면 뭐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차들에다가 이제 많이 써봤을 때 전반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 차라는 게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아직 뭐 도전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흔하게들 듣기로 이제 특수부대 쪽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거는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스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차에 이런 부분에 많이 탄이 들어가면 이게 파이프의 역할을 해서 탄이 이렇게 돈대요. 탄이 돌아서 이제 어느 쪽 방향으로 또 이제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괜히 자동차 주변이나 차 안에 있다가 공격 당했을 때 그 블랙 매그네틱이라서 이제 총알 자석 뭐 이런 별명이 있다더라고요. 자동차들이.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번 컨텐츠는 제가 이쪽 앵글로 총을 한번 쏴봐서 이쪽으로 반대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총은 세니까 일로 들어갔으면 전부 다 이쪽으로 나와야 될 텐데 만약에 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면 정상적인 거고 만약에 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절로 타고 들어간다면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한번 쏴봤습니다. 이거 한번 이제 지금 여기는 일단은 총알이 이 정도 각도면 웬만하면 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 들어간 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이 들어갔는데 그럼 반대편 이 정도니까 여기에 여덟 발 정도의 구멍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가보시죠.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됩니다. 지금 일곱, 여덟 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탄들이 전부 다 어디 갔냐? 이쪽으로 타고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안 나왔죠? 그럼 요 아래까지 타고 들어간다. 심지어 여기들 자국이 있네요, 이렇게. 네, 이게 타고 들어가니까 자동차에 만약에 이게 보네트라고 생각을 하면 보네트 상단에 맞고 각도상으로는 비껴 나가야 되는 총알인데 이게 차 안에서 타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뒤편에 맞았을 때도 이제 자동차 프레임을 타고 돌아서 총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 시험 결과. 결코 총격전 있을 때 차 근처에도 가지 맙시다. 안녕.